경기도 양주시에 휠체어를 탄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제1회 두 바퀴로 가는 세상 발대식이 열렸는데요. 자세한 소식 정우선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28일 양주시 양주이동행정복지센터 앞으로 휠체어를 탄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제1회 두 바퀴로 가는 세상 거리행진 발대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장애라는 이유로 권리마저 빼앗기고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며 정부와 경기도, 양주시는 장애인의 삶이 차별 없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발대식에는 420 장애인 권리보장 연대협의체 주최로 지역의 장애인, 비장애인 시민들이 함께 참여해 서로를 응원했습니다. 장애인 권리 증진, 또 권리 공호, 그다음에 우리의 또 주장을 이러한 캠페인을 통해서 알릴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의 권리는 장애인들이 앞장서서 이렇게 주장하고 요청이 돼야 되고 또 장애인 복지는 당사자인 우리 장애인들이 먼저 이렇게 나서서 함께 해야지만 우리 비장애인들도 많이 공감하고 인식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여한 장애인 시민들은 양주시 1만 4천여 명의 장애인을 대신해 그들의 권리 보장을 외쳤습니다. 이걸 계기로 해서 장애인의 인권이 더 한층 더 올라가는 그런 뜻깊은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들과 420 연대는 경찰과 자원봉사자들의 안전한 지원 속에서 시청까지 5km의 도로를 행진하며 이동의 어려움, 수많은 제약을 이야기했습니다. 행진은 시청 장애인 정책팀의 장애인 권리 보장 요구안 전달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장애인의 권리 보장, 이젠 투쟁으로 얻는 것이 아닌 우선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우선입니다.